알고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혹시 외국에 여행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이 노래를 불러야 그 외국에 입구에서 그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꼭 한번 듣고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속꼬마 속꼬마 울리울리 샹그리 쇼피 싱더 꼬이꼬이꼬이 나페리 나페리 담담 나페리 담담 나래 속꼬마 속꼬마 울리울리 샹그리 쇼피 싱더 꼬이꼬이꼬이 이게 외계 나라로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나중에 뭐또그 외계 언어를 해보라고요? 아, 외계 언어는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표준말이 있고, 하나는 사투리가 있고, 하나는 그 귀족어 언어가 있어요. 자, 표준말. 러플리스테 푸린 보리템메 도우리키 사파리 길리스테 퓨이리아. 이렇게. 근데 사투리는 띠케포 떼모세미세 빌토 보르스테 포리클라 푸린 샌드포리스 벤데클로스 호아리. 이렇게 하고, 귀족 언어는 좀 달라요. 러소빈노페인네 쿠리선 모렌나이스테인 무리클로스는 포라이툴루리돈 이게 좀 다르죠. 네, 달라요. 나중에 그 외계 언어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외계 언어 직접 외계에서 직접 쓰고 있는 그 외계 언어들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 가르쳐 드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계 그 나라로 입성할 때그 입구에서 부른 노래는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예, 네, 가르쳐 드렸어요. 아, 그거를 못 믿지 말고 믿으시라니까요. 나중에 저하고 그 외계 갈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외계 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통역해 드릴 테니까 에,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내일 못했던 부분들 또 좋은 명시들. 아, 또그 작가의 에피소드들 같이 예, 검토하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꼭뭐 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낭만파고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감성 터치를 하려 이곳에 왔기 때문에 뭐꼭 틀에 맞춰서 가지 맙시다, 우리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 감상을 하나 하면서 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또 예, 볼까요? 자,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예,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네. 자, 이 그림을 예, 감상하시면서. 이 그림은 제일 왼쪽에 화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채가 하나 있어요.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부채 양쪽 사이에 이렇게 또 예쁜 한복을 입은 두 분이 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얘기의 시리즈의 이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지금 한복을 입은 이 분들도 같이 아프리카 TV 방송을 보고 싶다고 자꾸 조르네요. 예. 아, 이분들도 시인이 되고 싶은가 봐요. 예. 예, 다음에는 이분들도 그 화면을 보여드릴까 해요. 예. 우리 123님 아쉬운 시간이었다고. 예. 또 우리 플라우빌님 나날이 좋아진다고. 맞아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준비해 놨더니 화면들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니까 막 당황했어요. 요즘에는 도망갔더라도 다시 오네요, 이놈들이. 어디 갔다가 슬그머니 다시 화면이 올라오네요. 네. 아, 우리 풀빵구리님 덕분에 에, 좋았다고. 네. 아, 네. 내일 함께해요. 자, 경음악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서 이 두 여인이 무슨 속삭이는가, 무슨 속삭임의 말을 하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아름답게 터치하는 인생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루 이틀은 별 변화가 없겠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가면 여러분의 감성은 다채로운 시야를 열게 되고 또 아름다운 감성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리고 이제 비전의 확대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을 꼭 문장력이 좋은 작가 아니면 그냥 문장력이 좋은 그러한 멋진 사람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또 내일 또 모레도 앞으로 67년간 꾸준하게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작가로서 또 좋은 시집을 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서전이라도 예쁘게 쓰는 이런 인생을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편한 밤 보내시고 또 행복한 잠자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